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석후 이렇게 서대산 이게 실제로 지금 딱 보면 해발 지금 365에 위치했는데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선국사께서 여기를 왜 피난처라 했을까 했을 때 살아본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신가 하고 역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첫 번째 피난처란 단어가 이렇게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린다 하는 말하고 일반적으로 상통하니까 그럼 여기 오면 뭐살 길이 뭐가 열리나 보니까 첫 번째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고 깨닫게 해서 아 나는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단지 육신의 인연만 왔다 갔다 할뿐내 영혼은 영생하는구나. 즉 빛이고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피난처라고 했구나. 그리고 마음을 사용할 때 분별심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마음을 가르쳐서 마음을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딱 두게 해서 그때 편안하고 포근하고 또 행복감, 충족감, 충만감 그때가 안심이 딱 되는 자리니까 어디든지 안심이 돼야 피난처가 되겠죠? 그때 안심이 될뿐 아니라 드디어 거기서 아, 일체가 다 빛으로만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빛이구나. 즉, 나가 빛이구나 하고 참 나를 알게 됨으로써 이게 바로 안심인명처. 즉,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게 바로 나의 안심인명처를 확연히 깨닫게 되니까, 그럼 뭐. 안심인명처보다 더 좋은 피난처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심인명처는 세 번째. 그러면 죽지 않는 것은 다른 데서도 알수 있지 않느냐. 오늘 깨달음을 얻으면. 근데 죽지 않는 것을 안 뒤에 삶이 또 어떻게 되나. 죽지 않는 것을 안 뒤에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개체의 삶이 아니라 전체의 삶으로 소원이 아닌 대원의 삶으로 관점 이동해서 살게 하니 자기 자신이 구제가 된다. 세세생생 살아왔던 인연고리가 쫙 풀어지면서 이번 생에 해온 상생 본래의 삶을 살게 돼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일사천리로 풀리니까 아 이게 또 최고의 삶이 되니 아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다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좋은 자리가 없죠. 좋은 곳이 없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곳에는 장차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번에 코로나 경험했듯이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데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 이곳은 최소한 3년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비축해서 준비를 해라 해서 이렇게 된장, 간장, 고추장 우리 기본이 뭐라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김치 쌀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그때 소금 중에 제일 좋은 또 죽염까지 갖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막걸리 있어야 된다고 인삼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막걸리보다 더 좋은 생천 감로수가 있어. 요걸 알아야지. 막 걸리지 않아요. 그냥 감로수가 막 몸에서 쏟아져 나온 생천 감로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심해서 질문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역학을 잘 해주는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다 여러분들이 뭐 약사 예레불이든 어떤 분이든 필요할 때마다 탁 질문하면 그 즉시 답을 알게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놓은 불보살님 어르신들 다 지금 계셔가지고 아니 그 책 보고 막 찾아서 막 공부해도 그 내용이 진짜 그분이 한 말인가 막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또 궁금한 거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해도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겨우 뭐 네이버나 이런 게 지식창에다가 질문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봤자 그 사람들 생각을 올인한 것밖에 아닌데 여기는 전지전능한 영의 가르침으로 언제나 맞춤식 서비스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명쾌한 답을 즉시 들으니 바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하게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에서 불편해서 막 오랫동안 무겁게 막 그 고민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 또한 최고 좋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오로지 다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는 무리들이 원흉덕분재단에 모여서 각자의 역량을 또 발휘해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너무 좋은 공간이라. 그리고 해발 350에서 400 사이에 산소가 가장 풍부하다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해발 365부터 쭉 지금 해발 한 380 아래 지금 다 준비가 돼 우리 치유농장 쯤 하면 해발 아마 400 밑에 곳까지 갖춰져 있는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곳, 특히 산속이라 음미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가장 풍부하고 또 정남향이라 1년 내내 따뜻한 기운을 늘 비춰주고 그리고 이 토양을 지금 30년 넘게 93년 그때부터 하나하나 일구어서 이렇게 정성을 드러낸 토양들도 하도 연불 소리 듣고 덕분에 많이 들어가 곡식을 갖고 먹을 때도 그 어느 것보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에너지들을 섭취해서 그걸 우리가 또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여기에 주어져 있구나 할 때 이거 딱 생각하면 안 그래도 도와준 덕분에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무슨 복으로 여기 살지? 막 이곳이 인연이 됐지? 막 이러면 또 막 감격에 감격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나는 뭘 보답할까 해서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뭐라도 보답하자. 몸으로라도 보답하자 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이 이쁘게 먹고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 아침에 이곳을 생각하니 지금 경기도 포천 이동면 장암리 38선 이북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동화사라는 곳 그 뒤편 밭에서 제가 서몽받고 정진했는 거기서 서몽을 받아서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법주사 미륵 부처님께서 일러줘서 이곳이 인연이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그때 발언이 생각이 나요. 제가 충청남북도 안에 100만 평이 넘는 골짜기를 일러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야 최소한 한국 사람이 전국에서 올 때 가운데쯤 있으면 찾아오기가 쉽고 하루에 왔다 가기도 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곳이 지구에 아니라 우주의 단전이라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서 이곳에 지금 자리 잡게 됐네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늘 영감을 주고 또 함께 마음을 내서 해주었던
모든 인연들이 이 아침에 감격해서 감사가 올라오네요. 다 고마운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터전에서 함께 할 수 있네요.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터전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빛나게 가꾸어서 후대 자손 대대로 빛나게 쓸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나. 그래서 다행히 우리 또 담마 학자님이 또 꽃을 가꾸는 이분 또 재주를 가지고 계셔가 도랑이 곳곳마다 하나하나 아름다워지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혜미님이 오셔서 또 뭐 명상길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 덕분에 도량은 나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들기에서 뭘 도와야 되나? 뭘 주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가르침을 굳건히 하도록 세포에 새기는 정진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도량은 또 2시 반부터 지구를 깨우는 기도를 밤낮으로 낮에는 2시 반에 기도하는 것도 지구 반대편은 그때가 또 깨어날 시간이라 밤낮으로 지구에 사는 모든 분들 생명체들을 깨움을 진짜 신나고 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지구인들의 삶의 지침이 될 가르침들 차곡차곡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주는 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소 못지않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 덕분에 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